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다시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어제 시장의 급락을 또 뒤로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또 나오는 상황들인데요. 그만큼 시장이 3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지지력은 강하다고 보여주면서 변화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 여지는 남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과 함께 이어지는 여러 가지 변화들 계속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오늘은 빨간 펜에서는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대표적으로 시장의 종목들의 흐름들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트렌드의 변화와 함께 어떤 쪽의 흐름들이 좀 더 우위하는 모습으로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온다라는 쪽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금리의 흐름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흐름들인데 보다 보면 작년 말부터 이제 꾸준하게 강하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오늘 기준으로 한 1.38 그래서 거의 1.4대 근처로 진입하지 않나라고 한 쪽에서 혹시 뭐 1.5까지 넘어가게 되면 시장에 또 충격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 쪽에서 어떤 구조적인 흐름만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또 경기 부양책과 함께 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대기하고 있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새로운 신규 부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금리의 상승을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일단은 꺾일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시간은 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아직까지는 우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중요한 건 또 이렇게 올라오는 속도겠죠. 그래서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이 두 가지 포인트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변화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다우지수는 오히려 좀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좀 강한 모습들인데 나스닥은 또 하락해버리죠. 그런 쪽에서 기술주에 대한 부담감이 뚜렷이 나온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기술주가 금리가 어떤 저금리 쪽에서 어느 정도 강한 변화를 봤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왜 그러냐면은 조달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싸게 조달하는 흐름들 때문에 IT 기술주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단순히 저금리로 인해서 기술주가 어떤 큰 혜택을 받은 부분들도 사실은 아니죠. 그런 어떤 밸류의 흐름들과 여러 가지 흐름들을 또 재평가시켰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금리와 관련된 부분 쪽에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유동성이 부담이다. 또 연준도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여전히 파월 의장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는 쪽에 확인은 됐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같습니다. 경기가 회복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변화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흐름들을 맞춰가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시장의 흐름들이 변하는 게 그동안에는 저금리와 함께 이어졌던 유동성 장세에 따라서 강하게 반응했다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실적 장세로 넘어갑니다. 즉 실적이 되지 않는 쪽은 아무래도 좀 그렇게 크게 과거의 유동성만 보고 넘어가지는 않겠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첫 번째 경기 민감주고요. 게다가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들. 세 번째는 가치주. 이 세 가지의 섹터들이 오히려 경기가 살아나면서 그리고 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IT 기술주 같은 경우는 일단 낙폭이 단기적으로 컸기 때문에 반발은 들어오겠죠. 성장세는 여전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보여줬던 탄력들을 그대로 가져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측면들이 미국의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종목적으로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기술주들 2월 들어서만 거의 이렇게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제대로 못 올라오죠. 테슬라는 어제 낙폭이 컸다가 반등폭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2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표적인 또 친환경주 관련된 종목들도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 오히려 디즈니랜드가 있죠. 그리고 또 델타항공, 여행주 같은 경우도 오히려 상승폭을 좀 더 키우면서 어떤 변화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종목들도 흐름을 보게 되면은 구경제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통 굴뚝주죠. 이쪽에 대한 변화가 좀 큰데 SOIL, 정유주, 그리고 화학, 철강, 그리고 또 금융주도 같이 연결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해운주도 상대적으로 2월 달에 이번에 하락하기 전에 흐름들까지는 일단 두 자리 수주의 강한 변화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경기 민감주에 대한 흐름들이 다시 한번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섹터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은 실질 금리가 상승하면서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은 이제 은행이다. NIM이라고 하기에는 순이자 마진이 어떤 확대가 되면서 기대감이 높은데 하지만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은행에 대한 압박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앞으로의 정부의 흐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는 운용 수익이 증가하고 그동안 실적들 작년에도 좋았는데 아직 저평가 영역들이 상당히 높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이 두 가지 금융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일단 싸다라는 관점 쪽에서는 눈길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유가가 올라오고 수요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즉 P와 Q가 모두 다 올라오는 구간 쪽에서 정유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당히 크고요. 거기다가 또 화학철강기계 말씀드렸던 중화학공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비슷한 현상들 그러니까 즉 가격이 올라오는데 그에 따라서 수요까지도 받쳐준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오히려 또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또 가격을 올릴 인상 요인들이 나오겠죠. 그에 따라서 기대감이 큰 대표적인 쪽이 이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중화학공업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조선해운 쪽도 마찬가지로 유가가 올라오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선박 수요도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발주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은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조선가 지수가 지금 조금씩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이 또 확연하게 상승한다 그러면 조선주엔 기대감이 높겠죠. 그런 쪽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가 올라오게 되면 관련된 플랜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또 SOC 투자 각 정부들이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다 보니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나오겠죠. 이에 따른 해외 수주의 기대감들이 높다는 쪽도 같이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유통이나 소비 관련된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흔들려도 강했던 섹터죠. 코로나19의 피해를 이제 극복한다. 올해는 작년의 기조효과 뒤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백화점, 면세점, 영화관, CJCGV도 리포트도 나올 정도로 그리고 또 화장품, 여행 이런 쪽이 강한 편인데 일단 지금 이런 종목들은 한 단계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가기에는 잠깐 또 눌림목은 필요하겠죠. 이런 관점 쪽에서 여전히 경기 민감 관련된 섹터들의 흐름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표주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올해 영업이 특히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떨어지는 회사들이 하나도 없죠. 작년에 좀 부진했다가 올해 강한 변화가 나올 회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밸류가 좀 비싸다라는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실적 흐름들 그렇게 눈높이가 낮지 않죠. 밸류의 부담들이 적고 올해 주가도 보게 되면 그렇게 뭐 50% 이상 올라온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이제 개선되면서 꾸준히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영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경기가 회복되고 그런 경기 민감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시장에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바라봤을 때 또 가장 눈여겨봐야 될 대표적인 종목은 일단 SK이노베이션을 꼽고 싶은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압수수색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처지고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정유 섹터 그리고 또 2차 전지 최근에 아이오닉 5도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로 좀 교체가 됐죠. 그만큼 안정성에 대한 강점이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PBR 0.8배 수준 그리고 또 영업이익 올해 흑자 전환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보다는 현저히 어떤 밸류가 아직까지는 좀 낮은 상태라고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일단 아직 고점권의 박스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부 쪽에서 계속 에너지를 모아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정유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레벨업은 시도가 되겠다라는 관점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메리츠 화재는 또 보험주 쪽에서 숨겨진 알짜 종목이죠. 실적 작년 최대의 실적을 보였는데 지금 순이익이 4,300억 작년에 나왔는데 시총이 1조 9천억이다. 상당히 저평가죠. 거기다가 PBR 0.6배 배당 수익률도 5%. 아마 이거는 2019년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 8%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한 모습들로 보여주는 게 되면은 주가를 보게 되면 거의 소외를 받았었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저점권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한 6개월 정도를 보고 사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중장기적으로는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경기 민감주와 금리의 변화들 흐름들 쪽에서 계속 체크해봐야 될 여러 가지 섹터들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시장의 트렌드가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분위기도 계속 적응해가면서 포트폴리오도 바꿀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도 같이 생각해보실 타이밍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